드론이 왔어. 내렸어요. 들면 이렇게 잡힙니다. 배터리까지 있는 아바타를 했을 때 충분하고요. 놓는 거는 내려놓으면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무동력 구조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드론을 비행하다 보면 추락하는 일이 종종 있죠. 추락을 했을 때 다시 비행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행을 못 한다면 차주로 가야 됩니다. 차주로 가는 수고 대신에 다른 드론으로 그 추락한 드론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무동력으로 구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스위치가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무동력이라는 거는 내 드론의 신호가 끊기지 않는 한 조종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대신 단점이라면은 원하지 않는 것을 들었을 때 다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얼마에 샀더라? 15,9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사실 요거 조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얘를 어떻게 고정해요? 길이가 안 되는데? 얘가 연결되는 길다란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없어요. 조립을 한번 했었는데 부품이 하나가 안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받은 겁니다. 배송을 받으시면은 이런 박스에 플라스틱 조각과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볼트가 이렇게 옵니다. 한번 조립을 해봤고 금방 조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하나, 둘. 종이가 원래 붙어 나왔었나? 그때는 떨어져 나왔었는데. 아무튼 3D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터를 한 건데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은 채로 오기도 했습니다. 둘, 넷, 다섯.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10개. 그러니까 요거는 다섯 개, 다섯 개, 10개죠. 둘, 넷, 다섯. 둘, 넷, 다섯. 이거 10개. 요것도 둘, 넷, 10개, 2개. 볼트 너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길다란 게 있습니다. 요거 길다란 거. 요 길다란 게 없어가지고 저번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조립을 해볼게요. 잘 보고 쫓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얘랑 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다리가 요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랫게 아래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게요 아래쪽에 들어가고요. 처음에는 강하게 조이진 않을게요. 그냥 들어가는 데까지만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위에 거를 위에 할 거거든요. 이렇게 구멍 없는 게요 바로 위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 위쪽. 그리고 여기가 동그란 게 있고, 여기 각이 진게 있고요. 요쪽에도 보시면 동그란 게 있고, 각이 진게 있습니다. 동그란 쪽 말고 각이 있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요것도 각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위에 넣고, 넣고 그려주시면 이렇게 다리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다리를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다리를 다섯 개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볼게요. 확실하게 처음 할 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좀 어려웠었는데 두 번째는 확실하게 빠릅니다. 넣고 조이고 그 다음 거를 넣고 조이고 두 개. 그래서 우선 다 됐고요. 그 다음은 요두 개를 가지고 요 사이에 끼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요 아래로 요렇게 들어가는 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거는 나중에 낀다고 하고 아래 거는 여기 걸쳐져야 되니까 바깥턱에 위로 가고요. 이렇게 위로. 아래 거는 나중에 하고 바깥에 거를 요 위에 두 개만 우선 다 하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연결을 해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집어넣고요.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쏙 집어넣고,
무사히 요거를 쏙 집어넣고, 요사이 쏙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사이에 또쏙 집어넣어서 돌돌돌 돌려주시면 성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를 다 조립이 됐죠. 그러면 요 위에 얘를 넣을 겁니다. 요렇게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넣어서 위에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죠?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면, 요게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다 조여줘야 돼요. 요거를 기구를 이용해서 마저 조여주겠습니다. 볼트, 너트. 맞나요? 너트 볼트인가? 아무튼 한쪽을 요걸로 잡아주시고, 다른 한쪽을 얘를 잡고 돌려주시면 이게 꾹꾹 들어갑니다.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덜렁덜렁거리지 않을 정도로. 세 바퀴 정도. 하나, 둘, 셋. 세 바퀴 정도 하니까 너무 혹하네.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세 바퀴가 아니었나 봐요. 조금 더 했나 봐요. 이걸로 꺼졌다. 배터리 없대요. 이 조여주는 거는 잘 조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네요. 힘도 딱 받고. 뭐꼭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보면서 덜렁덜렁 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아니면 너무 뻑뻑하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좌우로 움직였을 때 덜렁덜렁 거리지만 않을 정도면 된것 같고, 그다음에 요 위쪽 여기도 다 조여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완성이 됐어요. 그냥 다리가 잘안 내려간다 싶으면은, 지금 얘가 잘안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좀 전에. 밑에도 유격이 있고. 자, 우선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 조였어요. 제대로 다 조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바타를 떨어뜨렸다. 배터리까지 장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렸다라고 가정하에, 제가 낚싯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 낚싯줄로 이렇게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면은 풀리네요. 잠시만요. 낚시할 때 이거 배웠는데. 좀 맬 때 끝까지 안 가고 반만 집어넣어서 다시 얘가 또 들어가는 거야. 두번 들어가는 건가? 하여튼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잘하시던데. 아직 저는 낚시인이 아닌가 봐요. 아무튼 다시 마주 와서 드론이 왔어. 와서 내렸어요. 들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혀요. 아바타, 배터리까지 있는 아바타를 했을 때 충분하고요. 놓는 거는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매우 잘 들리진 않는데,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걸게 하면은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걸렸죠? 어휴, 끊어졌다. 아, 풀렸네요. 풀렸어. 낚싯줄. 이게 원하지 않는 게 들었을 때 조금 버거울 순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에서 사용한다면, 주변에 나뭇가지 같은 거 없는 데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구조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